자, 오늘은 한달 전에 이제 블레이즈를 시술했던 루아의 블레이즈를 풀러 가는 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루아 블레이즈 풀고, 그다음에 루아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, 그다음에 포카샵도 구경하시고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. 루아. 인사해, 빨리. 밝게. 안녕하세요. 근데 머리 진짜 관리는 진짜 잘했다. 진짜 소화력은 진짜 루아가 짱인 것 같아. 미쳤다 미쳤다. 나이스. 자, 여기는 사바나. 사바나. 이제 루아는 블레이즈를 시술한 지한 5주 정도 됐나? 네, 이제 한한 달? 한 달? 한달좀 넘었죠? 한달 동안 어땠어? 제가 지금 여기 머리 전체가 아니라 여기 위에만 해가지고 여기 라인이 조금 땡기고 좀 아픈 건 있었어요. 초반에는. 왜냐하면 이게 길이가 짧은 상태여서. 근데 지금은 이게 좀 자라고 나니까 여기 두피랑 좀 떨어져가지고 맞아, 맞아. 아프지도 않고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편했어요. 머리가 되게 얇게 따서 그런지 머리를 감기도 박스치고 나누잖아요. 나누다 보니까 더 손가락이 더잘 들어가고, 그리고 나눠져서 그런지 드라이기로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빨리 마르더라고요. 그리고 확실히 이 머리는 푸른 것도 이쁘긴 한데 묶는 게 진짜 이쁜 것 같아요. 반묶음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묶고 뒤에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, 여기를 살짝 이런 식으로 묶고 다녀도 되게 이뻐. 똥머리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도 이쁘고. 진짜 이뻤던 건 겨울에는 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밴드 있죠? 니트 밴드. 그거를 하고 다니니까 너무 이뻤어요. 너니까 소화가 가능한 거야. 알죠, 알죠. 근데 또 단점은 살짝 따가운 건 있어요. 아, 이게 아무래도 이 가무니까? 가무지. 아무래도 그 뭐 드레드라든지 이제 우리가 시술할 때는 인모를 사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 블레이즈 가무는 플라스틱으로밖에 안 나오니까. 그리고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어. 더 이쁘고 더 색깔이 다양하고 이제 막 인모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되게 이쁘고 다양하니까. 이게 몸에 닿으면은 따가울 수는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멋을 위해서 뭐 그 정도야 뭐. 뭐? 근데 진짜 너무 잘 땄다. 이거 진짜 너무 잘 땄다. 그럼요. 누가 해줬는데? 미쳤다. 그러니까 누가 했지? 누가 해줬는데? 누가 해줬지? 시술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도 컬이 하나 풀리지도 않고 튀어나오지도 않고, 루아도 관리를 엄청 잘했지만 이거는 진짜 한 달 유지력은 이 정도면 진짜 엄청난 거. 근데 이제 루아는 이제 뭐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러고 블레이즈 색깔을 이제 올블랙으로 최장 길이로 딸 거기 때문에 오늘은 루아의 블레이즈를 푸는 작업 시작할게요. 머리 잘라요. 맞지? 이거 없어진다. 이거 없어진다. 이거 없어진다. 안녕. Like 기분이 어떠세요? 가볍네요. 나 근데 안 빨리 머리 좀 어떡해. 다 됐다. 왜 나 너무 이쁘다. 너무 이쁘다. 이뻐. 야, 진짜 너무 이쁘다. 야, 진짜 개멋있다. 밴드만 해도 이쁘겠다. 너무 빠졌네? 이게 뭐야? 머리 다 풀었지? 다 풀었지? 한 10분 걸렸나요? 아, 진짜 블레이즈 푸는 거는 진짜 오래, 얼마 안 걸려. 맞아, 진짜. 할 때는 한 9시간 걸렸는데. 그래. 어우, 야,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부드럽다 닮았다. 이피들! 자, 푸니까 어때? 딱 푸니까 좀 가볍기는 굉장히 가벼운데, 아, 빨리 다음 블레이즈 머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욕구가 더 커진 것 같아요. 딱 진짜 주변 사람들한테 블레이즈를 추천할 만한 멘트 하나 딱 날려줘. 그것보다 우선은 주변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머리 이뻐 이쁜데 너무 관리하기 힘들 것 같고 신머리조차도 하면 불편해서 맞아. 아, 이거 떼야겠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해보고 싶긴 한데 나는 얼마 못할 것 같아. 몇 시간 동안 했다가 일주일도 못 해가지고 떼는 애들이 많은데, 그리고 가격도 그렇고 좀 너무
부담스러울 것 같아. 사람들 시선이나 이런 것도 그랬는데 저도 맞아. 이게 무대를 하니까 하루에도 머리를 여러 번 감아야 되고 스타일링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 아플 줄 알았는데 사람이 적응력이 빨라. 이게 적응을 금방 하니까 이게 익숙해지고 매력이 있어요.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. 그리고 여자들 보면 긴 머리였는데 단발병 걸려가지고 단발 잘랐는데 생각보다 별로야. 그렇지. 그럼 머리 기르는데 너무 힘들어. 그렇지. 그럴 때 한 번쯤 블레이드 머리 하면은 확실히 효과 다를 것 같아. 진짜 머리를 해주면서 뿌듯한 게 손님들이 진짜 너무 만족해하면서 스타일링을 너무 잘해줄 때 오히려 머리 해준 사람으로서는 너무 그게 뿌듯한데 루아 같은 경우가 진짜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머리를 너무 잘 즐겨줘서 너무 막 항상 시술을 해주고 싶은데 얘가 원하는 건 너무 빡세서 개짱이야. 손이 많이 가. 노가 나야.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루아 블레이즈 푼 거 시술 끝. 끝. 히피 부은다! 히피 부은다! 예!